안녕하시죠? 예, 오늘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에요. 비가 주룩주룩 내립니다. 여름도 아니고 가을에. 아, 글쎄요. 농사짓는 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지금 비 오는 건 아무 소용이 없는, 농사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비라고 하네요. 아, 저는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지만은 옛날 같으면은 농사 짓는 일이 내가 안 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상관이냐 이랬는데, 지금은 뭐든지 우리에게 직접 피부에 와 닿는 일이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태풍이 불거나 상상 내일처럼 마음이 조급해지고 걱정이 되곤 합니다. 아, 다행히 이번에 그 태풍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인명 피해는 별로 없었지만은 지금도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죠. 자, 이제 세월이 점점 이상해져요. 기후가 점점 이상해지고, 세월이 이상해진다는 게보다도 기후가 참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마음 조이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뭐 과학자들 얘기로는 우리 인간들 탓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그거야 뭐 그거 어쩝니까. 책임질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죠. 지금 모든 저 사회 문제도 그렇고, 지금 매스컴을 타고 있는 그런 문제들도 책임지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없고 문제거리만 만드는 사람들만 많습니다. 답답합니다. 저 같은 꼰대들이라도 걱정을 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어쩝니까? 할 수 없죠.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여사님을 그리면서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죄송하고요. 우리 식당에 단골로 오시는 분들 네 분이 오셨어요. 네 분이 오셨는데 부부 동반하셔서 온 것 같은데, 지금 남자분들은 아직 안 그리고 사모님만 먼저 그리고 있습니다. 남자분은 내일 좀 그려야 되겠고요. 그동안에 제가 체크를 못한 게 하나 있어요. 어느 분이 그 짝꿍이신지 그걸 안 적어놔가지고 그 소개를 못 드릴 수가 없게 됐네요. 그리고 그냥 네 분 다 따로따로 그려 올려야 되겠습니다. 전 같으면은 이제 이분의 짝꿍님이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못 하겠네요. 그냥 각자 한 분씩 그려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여성 사모님부터 그려드립니다. 예, 여기 머리카락을 이렇게 맞아 그려야 되겠죠? 여자분들 그릴 때는 머리를 그 머리카락 그리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머리가 남자보다 많기 때문에 그렇겠죠? 어쨌거나 여성분들을 그릴 때는 기분이 좋습니다. 글쎄요, 그림 그리는 분들이 이제 여성분들도 있어요. 여성분들이 스케치하는 그림 보신 분인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같은 동성 여자분을 그리는 것보다 멋있는 남자분을 그리는 게 더 즐겁다 그러네요. 글쎄요, 왜 그럴까요? 저도 기왕이면 사모님이나 여성분을 그리는 게 저와 같은 남성분들을 그리는 것보다는 기분이 좋아요. 왜 그럴까요? 이성이라 그런가요? 아무튼 그런 뭔가 있어요. 글쎄요, 그게 어떤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네요. 그런데 또 유튜브 시청자님들께서도 되도록이면 여성분들 그림을 더 선호해서 다른 걸로, 제가 이제 여기 유튜브에 좀 들이다 보면은 검색을 합니다. 제가 그려놓고 검색창에 들어가서 이제 내 유튜브가 어느 정도 관심이 가지고 계시나들 할 때, 그거 이상하게도 여성분 스케치를 하는 것이 더 시청률이 많아져요.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모든 시스템이 남성들보다 여성 위주로 되어 있는 현재 상태에 볼 때, 조금 뭐라 그럴까요? 남성들이 위축되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저부터도 그래요.
모든 게왜 여성 위주로 되어 있다는 게 조금 뭐라 그럴까요? 마음에 조금 걸려요. 걸릴 것까지는 없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성 위주의 시대가 된 것이 아닌가. 그것은 결국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남성들이 옛날부터 너무 잘못한 게 많은 거예요. 잘못한 게 많아가지고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세상에는 뭐든지 공짜가 없는 것 같아요. 비 오는 날 있으면 맑은 날 있고 맑은 날 있으면 비 오는 날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또 자연의 섭취, 자연의 섭리라고 하면 너무 거창한가요? 예, 일단은 쓸데없는 잔소리 하다 보니까 하나 끝났네요. 예. 자, 그러면 약간 클로즈업 해서 보여드리면서 이분은 밤, 제목이 밤 주스로 온 날이라고 해달래요. 밤 주스로 온 날입니다. 이 영상 딱 보시게 되면은 보시는 즉시 공유. 요 밑에 보면은 이렇게 화살표가 약간 꼬부라진 화살표 있어요. 그게 공유예요. 그 공유를 딱 누르면 어디에 간직하시겠느냐고 물어봐요. 보통 카톡에 간직하시면 가장 편해요. 카톡에다 딱 나에게 카톡 집어넣으면 이 영상은 사모님 카톡에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 간직하시기도 좋고 일단 카톡 하시는 분들은 남에게 전달할 수도 있죠. 친구에게 딱 전달해서 자랑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그림을 또 보기 원하면은 귀찮게 제 유튜브를 또 들쩍거리는 것보다는 바로 카톡만, 본인의 카톡만 들어가셔도 찾을 수가 있죠.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인 들어갑니다. 장구야, 오늘 며칠? 오늘은 10월 3일 월요일입니다. 네, 10월 3일 22년이고요. 오늘 개천절이에요. 자, 그러면 또 같이 오신 분 마저 그려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